가속 노화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윤지 씨. 그녀를 위한 100세 프로젝트 솔루션.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은 두 사람의 관리법을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꾸준한 명상과 가벼운 운동으로 저속 노화 습관을 실천하고 NAD 플러스를 활성화해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NMN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는데요.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실제 나이보다 6.7세 높게 측정됐던 종합 생체 나이가 4.1세 줄어 실제 나이와 제법 가까워졌고 특히 높게 측정됐던 대사 나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혈관 건강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솔루션 전보다 4.4세가 감소해 61.7세로 측정된 혈관 나이. 프로젝트 후 온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내,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기분 탓인지 잠도 아주 잘 자고 있고요. 화장실도 예전부터 훨씬 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컨디션도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관리 아주 잘하겠습니다. 그 후 제작진에게 반가운 영상을 보내온 그녀. 가장 걱정이었던 혈당이 정상 범위에 안착했다는 소식인데요. 또 다른 고민이었던 혈압도 이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온지 씨가 꾸준히 챙긴 NMN은 노년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NMN을 보충한 뒤에 혈관 확장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혈관 내 시르투인 활성이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NMN의 전구체인 NR이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연골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NAD 플러스를 활성화해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NMN.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이 체질이나 임산부는 꼭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불로장생은 마지막 과제이자 숙원일 수도 있습니다.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늙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이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